그제인가요? 그제, 그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네. 금요일날 장경식 교수님의 재판을 직접 다녀오신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사실 오늘 고정 프로인데요. 저희가 급하게 최민희 의원님이랑 또 다른 분이랑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코너를 만든 건데 다음 주부터 그거는 정식 방송이 되고 오늘은 파일럿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서 오늘 김남국 변호사님 모시고 정경심 교수님 재판 그리고 하여튼 검찰의 어떤 기소 과정이나 어떤 재판에서 검찰에 임하는 것들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김남국 변호사님의 어떤 어시스트 역할만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믿고 똘똘 뭉쳐서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 위기도 저희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이번 재판이 이제 1심 정식 재판이었죠? 네, 공판기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었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1심 재판에 몇 번의 공판을 거치나요? 일반적인 어떤 형사사건이다라고 하면 재산번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입증해야 될 것들이 많고 증인들도 네.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한 6번 공판기일 정도, 그러니까 7, 8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이번 정경심 교수님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난해 11월 11일에 처음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거의 뭐 열람 복사하는 데만 한두 달 가까이가 걸렸고요. 거의 한 달 반, 두 달 다 돼서 지금 공판기일이 막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식 재판이 된 거고 4차까지 재판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맞아요. 그것도 이례적이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사실은 네. 기소가 되면 네. 먼저 이제 검찰에 있는 기록을 복사를 해야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공판 준비일 전에 다 열람 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검찰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서 열람 복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4차 공판 준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정식 재판 1차 정식 재판 두 번째 공판이 네. 벌어졌죠. 예. 예, 이때 사문서 위조 한 건을 다루는 건가요? 지금 뭐 코링크나 그런 것까지 다 합쳐 갖고 지금 하는 거죠. 이제 큰 덩어리로 보게 되면요. 네. 입시 비리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입시 비리. 네, 그다음에 이제 사모 펀드와 관련된 사모펀드.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은닉이라든가 뭐 인멸 교사했다. 요게 이제 두 가지 큰 덩어리가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먼저 심리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우선은 재판부에서 이 펀드와 관련된, 사모 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부터, 그러니까 아마 재판부가 생각했을 때에는 조범동 씨의 재판이 분리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사모펀드도 같이 심리가 되어야지 서로 간의 어떤 결론이나 이러한 것들이 모순 없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모펀드와 먼저 이렇게 심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할 역할은요, 이 법률 용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사모펀드 문제는 정경심 교수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은 것이다 네. 라는 변호인단의 입장이고, 검찰에서는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네. 실소유주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거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맞서는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김 변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신 점은 어떤? 이거 말씀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파주까지 가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시사타파님하고 같이 이제 개총수님을 방송한 걸 보고 변호사보다 개총수님이 더 정리 잘한다 이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제가 네. 예, 제가 모르지만 내가 정리를 좀 들으면 이해는 빨라요. 예, 네. 쉽게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네. 우선은 법정의 분위기나 이러한 것들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기자님들이 오시거나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공판기보다는 숫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번에 살짝 이제 숫자는 조금 줄었는데 그렇게 난리치더니 이제 재판이 막상 시작하니까 사실 제가 요 얘기만 네. 할게요. 사실 기자들이 가야 할 곳은 어떻게 보면 검사실이나 검사 대변인실이나 그 발표 현장이 아니라 사실상 기자들이 진작 가야 될 곳은 재판정에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흘려주는
내부는 보여주기식 검찰의 찌라 그러니까 대필 역할을 하면서 한쪽 말만 듣고 썼던 기자들이 오히려 이제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참 네 제가 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 방청석이 의자 앉을 수 있는 데가 총 34석이거든요. 번호표가 네. 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34석인데 그 중에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기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인데 이 기자 폐용할 수 있는 파란색이 폐용을 하지 않으면 기자패를 폐용하지 않으면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네.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사람이 13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걸 열심히 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4분에서 6분 정도만 네.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치고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보질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증거 기록 중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눈을 감고 아주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아는데 기자님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 적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보도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변호인 측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를 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애초에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기자가 양쪽 그러니까 여태까지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했어요. 기자들이 나는 제일 웃겼던 게 제가 이 재판을 보지는 않았지만 검찰 주장 중에 기사를 봤냐 네이버 기사 봤냐 그 내용도 좀 얘기를 이따가 좀 해주시고 예, 예.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검찰이 얼마나 그 본인들 증거나 그런 것들의 능력이 떨어지면 언론 기사 봤냐 니네가 흘려준 거 그대로 쓴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예, 한번 하나씩 좀 풀어. 그래서 우선은 예. 그러한 취재의 어떤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취재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전에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착석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0분, 40분 정도 더 일찍 와가지고 네. 일찍 그 방청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34석 중에 13석만 노트북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보다 그냥 일반 방청객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더 열심히 나오셔서 이 재판을 보셔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신 시민들보다는 기자들이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나오셨나요? 네, 정경심 교수님 당연히 나오셨어요. 얼굴 어떠셔서 좀 안색이나 그런 건 괜찮던가요? 뭐 살이 많이 빠졌다던가 그런 거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의연한 모습이셨고요. 네, 차분한 모습이셨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다소 이제 처음 공판기일이나 공판기일 출석하셨을 때는 긴장하신 그런 모습이 있으셨는데 2차 공판 준비 기일에는 여유를 조금 되찾으신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다음에 김경록 PD도 정경심 교수님 여러 가지 걱정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실제 재판에 출석하셨더라고요. 두 번째 공판기일에는 오지 않으셨는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오셔가지고 안부를 엿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 공판은 3원펀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붙는 어떤 네. 재판이었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거는 주로 어떤 거였습니까? 크게 큰 덩어리가 이제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2015년 12월경에 5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이 정경심 교수님의 남동생과 해가지고 함께 투자가 된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공판 준비 기일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15년 12월경에 투자한 이 5억 원의 금원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놓고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검찰 측에서는 이건 투자금이다 5억 원을 투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5억 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맞붙었는데요 그러니까 대여금이라는 건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여금이면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이 코링크 P라든가 펀드와 관련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게 투자가 되면 투자한 사람은 대개는 내 돈 투자하면 그 투자한 돈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횡령과 관련되어서 알았다, 관여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률적인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돈을 날리든 뭐 벌든 자기는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투자를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기업 경영에 관여를 해야 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왜 많이 벌면 많이 그렇죠. 가져가니까 예,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예. 붙었다.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개입하고 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냐 막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냐 이러면서 예. 뭘 해결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했는데 조범동 씨가 회사에서 이 한 달에 한 680만 원 정도 조범동 씨는 오촌 조카 예 오촌 조카가 68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정경진 교수님께 드렸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이 코링크피 내부에서는 이걸 약간 컨설팅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빼돌린 그런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았냐 몰랐느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적극 관여한 그런 어떤 정황이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유죄의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유죄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대여금이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래서 내 돈 내고 그냥 이자 10% 받으려고 그것도 남이 아니라 아는 조카 그 빌려준 거라서 네. 잘해 우리 돈이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경영에 참여해서 관여해서 정경신 교수가 실소유주였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그런 걸로 엮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이 강남 건물주라는 게 그냥 아주 그날부터 해가지고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막 주말 오늘까지 해가지고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보도가 문자 메시지. 보도가 네. 되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문자 메시지예요. 아니 누구나 강남 건물주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건물주 되고 싶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라고 내민 거예요. 검찰이 증거라고 내민 건데요. 검찰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범죄 동기를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죄의 동기가 중요한 다툼이 되는 쟁점이 되는 재판이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아예 다 부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일을 할 이유조차 아예 돈을 준 적도 없다 이랬을 때 할 이유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를 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은 내가 이거 5억 원을 줬는데 5억 원을 왜 줬겠어요? 돈 벌려고 준 거잖아요. 이자 받으려고 엄청나게 그 10%라고 하는 큰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범행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쟁점이 되지도 않은 것인데 강남, 그 다음에 강남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덩어리, 그 다음에 건물주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딱 해가지고 딱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도덕적 비난을 이미 건물주는 맞잖아요. 이미 강북의 건물을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건물주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강남의 건물주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농담이라도 문자 그냥 농담으로 할지. 그렇게 한 거고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죠.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걸 동기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다른 곳에다가 뭘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다투지 않고 있는데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화 메시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범죄의 동기를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강남에 뭐 강남의 건물주다 이런 것을 막 목표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검찰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증거가 빈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들이민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검찰의 증거가 빈약하다는 거는 진짜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처음부터 기소할 마음도 없었고 사실상 이 조국 장관이나 이 일이 이렇게 커져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언론이 때리고 하면 조국 장관이 물러나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랬죠. 이제 예. 검찰 개혁에 어떤 더 이상 문재인 정부가 힘을 못 쏟게 하려 그러는데 이게 조국 장관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실어줬고 서초동에서 갑자기 검찰개혁 촛불이 들고 일어나니까 검찰은 막바지까지 가졌다 보니까 증거도 없이 그게 대표적인 게 그 표창장 위조 사건에 한 사건 갖고 두 개의 기소장을 날렸던 게 그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다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확실하다라고 했잖아요.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증거까지 다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오밤중에 기소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놓고 보니까 엉터리로. 그 엉터리 그래서 두 개의 공 하나를 그것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기네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공소장을 사실상 취소를 하지 않았어요.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그 전에 기소를 했던 2012년 9월 7일 날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사실. 재판할 필요가 없죠.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건데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공소시효를 안 해. 자기네들은 잘못했다라는 인정할 것을 인정할 줄 모르고 이걸 만약 취소해버리면 잘못 기소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 돼버리니까 억지로 우겨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위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네, 그 사모펀드 문제.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일단은 지금 그날 문제가 되었던 거 2015년 12월에 금전을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5억 원을 이제 빌려준 돈에 대한 것 가지고 다퉜는데요. 이제 검찰이 이게 투자금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게 계약서가 작성되긴 했는데 계약서 날짜가 돈을 준 것 한참 뒤다. 계약서를 이 돈을 준 시점에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그 전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작성됐다. 요거. 그다음에 이자가 실제 이자 지급한 거는 10%인데 그 계약서에는 11%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 내용이 맞지 않다. 허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은 문자 강남 그 건물주 요거 문자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자란다. 이거를 뭐 나눠 가지고 이익을 나눠준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다투려고 하면 대등한 것끼리 다투어야 돼요. 그 형님 예전에 딱지 해보셨어요? 딱지? 네, 접어갖고 딱지. 아 그거 말고요. 그 이렇게 동그라 해가지고 동그란 딱지. 예, 그 전투력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네. 전투력 높하면은 네. 물불총칼 뭐 해가지고 네. 대등한 것끼리 해가지고 네.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증거 가치가 대등한 것끼리 싸워야 돼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계약서에다가 양 당사자가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는 게 진정이 성립되어 있으면 이 계약서에 화체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분 문서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실을 부인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냥 정황 증거예요. 정황 증거. 그냥 다 말뿐인 거예요. 근데 말도 검찰의 그냥 해석인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 돈 빌려줄 때 여러분 돈 빌려주기 전이나 그 당일날 작성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계약서 돈 일단 우선 빌려주고 친한 사이에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빌려줬다가 야 그래도 친구끼리라도 좀 찝찝하니까 불안하니까 좀 이거 하나 좀 쓰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받아놓고 싶어 그러면 그래 하면서 그런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우선은 바빠가지고 급하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일단 이체해주고 빌려주고 야 우리 사이 당연히 확실하니까 특히나 지금 정경심 교수님과 조범동 씨 오촌 조카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친척 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차명증을 안 쓰는 거죠. 저희 뭐 부모님들도 친척들이 뭐 어렵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차명증 써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못 받고 계십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하소연을 하시는데 네. 잘 안 써요. 가족들 간이나 친한 친구 사이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계약서가 뒤에 써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 금액이 아니 10%하고 11%하고 그 1% 차이가 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부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만약 적어도 이게 아니라고 하려면 이 계약서를 부인을 하려고 한다면 아예 정말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말 객관적으로 그게 계약서에 반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요구하지도 않고 이자를 달라고 하니까 야 뭔 소리요? 이자를 무슨 소리야? 그거 계약서 가짜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놓은 거고 이자는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냐? 네. 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양 당사자의 합치하는 진술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재판을 하면 검찰 측이 증인을 내세우잖아요. 예. 이번에도 검찰 측이 증인을 내세웠나요? 아니요. 아직은 이제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이제 그 증거조사가 서증조사와 증인을 불러서 하는 이 증인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증조사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조범동 씨라든가 정경심 교수님이 썼던 피의자 신문조서, 그 다음에 참고인 진술서, 그 다음에 이 코링크 피해 참여했던 여러 참고인들, 이런 사람들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서증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밝힌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진술 조서에 부동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신문 해야 된다. 그거 그 사람들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그 인정할 수 있겠느냐. 법정에서 불러가지고 우리가 직접 신문하겠다라고 하는 절차는 조금 이후에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랬죠? 그 용어로 무슨 서증조사. 서증조사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동안 검찰이 조사하면서 내용을 쫙 문서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렇죠. 재판장에서 네. 읽으면서 재판장에게 그 제가 그 과정이군요. 네, 변호인 측이 이미 변호인 측이랑 검찰 측은 다 이미 검찰 이미 다 확보를 했고 읽었고 그렇죠. 네. 변호인도 다 연람 복사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것도 재판장한테 한부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맞아요. 그 과정이군요. 주요한 내용을 설명을 충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판 기일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측에서 또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판사님은 송인권 판사님이요. 네, 송인권 부장 판사님이고요. 네. 아마 지금 되게 그 검찰이 오히려 뭐 수사한다 고발당해갖고 그런 상황인데 네. 송인권 부장 판사님도 의연하셨나요? 지금 송인권 부장 판사님이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월 7일이 법원 지금 정기 인사 시즌이에요. 인사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부에 있는 판사님들한테 조금 듣기로는 유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송인권 부장 판사님 태도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차부터 3차까지 4차까지는 검찰들 완전히 명박 주고 막 진짜 막 두드러 까고 막 이랬는데 그 비공개 공판 준비기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검찰 측 의견도 다 받아들여주고 약간 이제 예전 태도에서는 좀 180도 약간 바뀐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축되셨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막 9명씩 나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싸움하고 막 두더지 게임하는 아 그러니까요. 막 서로 일어나갖고 막 대들고 예.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판사님 그 이름 뭐예요? 검사 이름 뭐예요? 앉으라고 때리 두드러들 앉으라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부딪히는 그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재판부의 공정성이라는 거에 이런 거에 훼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혹시나 걱정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검찰한테 위축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저도 그 생각.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태도는 변해도 사람 마음이 안 변, 쉽게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시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 2, 3, 4차까지 검찰에 계속 그렇게 한 것이었고 또 송인권 부장판사님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이 법 원칙, 대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어떤 형법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핵심 어떤 변호인단의 어떤 변론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이제 검찰에서 계속 정황 증거를 투자다라고 하면서 정황 증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정황 증거도 정경심 교수님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그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적어도 코링크피의 어떤 투자의 어떤 정황이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정경심 교수님이 관여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흔적이나 증거들이 흔적이나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이 IF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익성, 펑셔널, 머티리얼 이 약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WFM이 또 뭐 나오기도 하는데 월드 펑셔널 머티리얼 이렇게 나오는데 익성이 처음에 참여를 해가지고 익성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법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코링크피의 상주에서 일한 아주 고위직 직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이 그 조범동 씨하고 뭐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코링크피에 와서 일을 했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가 거기서 일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익성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측했던지 익성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 나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익성의 아빠가 거기 가서 일을 하라 그래가지고 익성의 회장의 아들은 거기 가서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익성의 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코링크피로 나와가지고 코링크피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익성 회장과 분명히
그쪽에 논의를 했겠죠. 논의를 할 수밖에 했는데. 없겠죠.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그때 그 녹취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뭐야 회장님 그 익성일 회장님 그 이야기가 들어오면 안 돼. 나오면 우리 다 죽는다라면서 그 익성일 회장님 막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실소 유지니까. 실소 그 처음에 관여를 굉장히 높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재판 같은 거 해보시다 보면요. 예.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검찰이 어떤 정황 증거만 들이대고 어떤 그 증거 자체가 부실해 보이고 변호인들이 오히려 또박또박 검찰의 어떤 증거 목록이나 이런 것들에 다 제대로 반론을 해주고 그러면 이런 재판장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낌도 있나요? 그게? 조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그 브리핑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좀 연습을 하셔야겠더라고요. 핵심적인 그런 거라든가 정윤희 교수증 조금 전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슈를 계속 쭉 따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도 많이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듣고 그러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판사님이나 방청석이나 기자님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더 친절해야 어렵죠. 돼요. 예, 어려워요. 그러면 더 PPT도 저거 제가 입수를 해서 다 봤는데 더 꼼꼼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이 매끄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왜 이것을 설명하는 예컨대 IFM과 WFM을 그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하면 왜 이걸 설명을 하는지 갑자기 이것부터 처음부터 이것부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맥락 없이 이게 나오니까 이 약자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왜 이게 나오지? 이게 그 목차상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코른키프에서 파생돼 갖고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고 익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결고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처음에 그거부터 나와버리니까 이게 왜 이게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익성 IFM 그다음에 WFM과 코링크 펀드들이 어떤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면 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금 더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의견서나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대단한 그런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 그렇죠. 이미 지금 막 검찰 측에서는 여론전 해버리잖아요. 문자 그 완전히 그 나쁜 그거 하나 또 피의 사실 공표나 이거 완전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걸 흘리는 걸 보면 괜찮습니다. 재판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네, 법정에서 공소 피의 사실 공소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고요. 법정에서 언론 플레이였네. 그렇죠. 언론 플레이 아주 자기적인 걸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인들도 그러한 것들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카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변호인 측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조그맣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 보도자료나 보도자료 형식으로 먼저 정리하고 또 재판이 끝나면 주요한 쟁점들을 딱 짚어줘야 돼요. 그리고 반박자료 내고 그렇죠. 너무 길어요. 엄청 길어요 재판이. 몇 시간이었어요? 뭐 8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은 거의 한 6-7시간 돼버리면 그 중에서 기자들이 사실은 그 능력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긴 재판 속에서 어떤 것들이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쟁점이 되는지를 막 찾아서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변호인단에서 정말 기사 쓰기 쉽게 기자들한테 정말 기사 쓰기 쉽게 친절하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줘야 그렇죠, 돼요. 원래. 그리고 기사가 흥미로워야 돼요. 제목을 뽑기가 딱 좋아야 돼요. 검찰 측은 아주 자극적인 거 뽑았잖아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도 그러한 자극적인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보도자료를 해줘야지 그게 안 돼버리면 그런 여론조사에서 밀려버리면은 절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검찰은 이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아니 수사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에서 8시간이 넘는 걸 기자들한테 알아서 쓰라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줘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써라.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네, 다 치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녹음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일부 이렇게 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3명 노트북으로 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오전에는 있었는데 13명 중에서 한 대여섯 명만 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머지는 안 쳐요. 그 음식 블로그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구랑 카톡을 하는지 계속 카톡만 하시고 막 놀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드셔야 돼요. 알바를 그 써서라도 그 진짜 약간 뭐 인턴이나 정말 법률 쪽인가 아시는 분들 해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알바를 써서라도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든 파워포인트 가고 너무 바쁘시지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아, 아니, 잘하시긴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내용은 많이 네. 파악하고 있지만 겉에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굉장히 부분인데 PPT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확실히 네. 젊은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아쉬움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딱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쫙 처음부터 끝까지 쫙 깨가지고 아주 신뢰감을 주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하고 네. 천천히 약간 중간중간에 끊어졌다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그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조국 교수님이 500-1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국회에서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기자회견 하실 때 에, 에. 그때 여론을 확 반전시켜버렸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조국 교수님께서 다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설명을 했던 것 하나로 신뢰감을 줬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뭐다라고 이제 좀 알 수 있지만 판사님들은 이거 처음 듣는 거거든요. 판사님들은 이거 기록 다 보지 못하셨어요. 증거 기록을 다. 그 수천 장 되는 걸 볼 수는 없죠. 아직 아니 그러니까 아직은 제출이 안 됐어요. 아직도. 예, 이제 서증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보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변호인 측의 변호인 의견만 먼저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하게 신뢰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 김남국 변호사가 그 내용을 변호인단에게 전달을 했어요? 아, 요 이야기는 안 했고요. 보도자료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왜냐면 제가 감히 변호인단에 대해 PPT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하늘 같은 선배님. 네, 하늘 같은 한참 선배님이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인데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보면 코링크 대표도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조사받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조범동 씨 재판이 또 한 켠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조범동 씨가 횡령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범동 씨가 처음에 이걸 설립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바지 사장 소위 말하는 뭐 형식적인 어떤 대표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식적인 어떤 대표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경진 교수님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송영훈 부장판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실질적인 소유주냐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에 대해서 대표로 있었는지 여부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돈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검찰의 정황 증거, 검찰은 정황 증거를 많이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하나 짚어볼 것은 언론에 좀 많이 나왔던 건데 네이버 캡처, 그 차라리 캡처를 하세요라고 재판장님이 얘기했다는 것도 있고 뭐 포항제철, 뭐 포항제철? 그런 게 나왔었나요? 포항제철은 못 들어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 네이버 예, 캡처 그 얘기는 예,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사에 있는 것들을 보도자료 나온 것들을 증거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네. 이 보도자료 나온 것들은 어디까지나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전원에 불과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시각을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만약 그 보도자료가 그 기사가 사진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 뉴스나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인 측에서 그 뉴스나 보도자료는 당연히 증거로 부동했을 거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것을 직접적인 어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간접적으로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한 것에 그치는데 그게 이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기사를 이제 재판부에서 답답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링크를 해달라 그대로 캡처를 해달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종종 저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죠. 예,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이제 국정원 감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에 이제 취재를 했던 여러 가지 그 사진 현장에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보도 자료를 증거로 제출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경우가 좀 다른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장 사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이거는 완전히 내부 회사 내부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회사 내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들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뭐였냐면요. 지금 이 익성의 회장 아들이 네. 칠판을 칠판을 이렇게 카메라로 딱 찍은 게 휴대폰에서 압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에 압수가 되는데 이게 뭐냐 보았더니 회사하고 막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이게 보니까 10억 원을 횡령한 그런 어떤 과정을 약간 좀 그린 것 또는 아니면 또 이 익성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큰 밑그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칠판의 그림이 어디에 있었던 거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사진을 찍은 거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익성의 부사장과 이창곤 부사장과 익성의 사장 회장 아들이 같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요 칠판에 그림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조범동이가 아니 조범동이 아니고 익성의 아들이. 아들이. 예. 부사장. 부사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코링크 PV와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조국 교수님의 정경심 교수님이 5억 원을 빌려준 시점에. 그러면은 빌려준 시점에 정경심 교수님이 만약 그 자리에 뭐 익성의 부사장이라든가 익성의 사장 회장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회의 있었다라면 모르겠는데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투자금이라는 거 입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여금이죠. 그렇죠. 일종의 빌려줬는데 저쪽 검찰에서는 투자를 했다고 해야지 죄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붙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라는 것도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대여금을 입증하는 것, 투자금을 입증하는 것조차 지금 가로막혔는데 네. 가사 만에 하나 백, 뭐 만에 하나 이것을 정말 인정을 해가지고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또 벽에 부딪혀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조범동 씨가 이 한 달에 한 10% 정도 되는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이 코링크 P에서 횡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돈을 이제 빼갖고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 큰 돈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또 5억 원 투자하는 것도 이제 그거를 뭐 컨설팅이네 뭐네 했고 횡령해갖고 돈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횡령하는 과정에 관여를 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유죄 책임이 지는 거예요. 그 정경진 교수님이. 아무리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 말고 KT에다 투자하겠다. KT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네. KT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KT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10억을. 10억 투자하면 좋겠네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다들 투자... 10억 정도는 다들 있잖아요. 10원은 있습니다. 네. 네, 10원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막 저한테 투자금으로 10%, 10%씩 계속 회사에서 줬어요. 네, 네. 너무 좋죠. 10%씩 주면. 네. 1년에 10%씩 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10%가 회사에서 횡령을 해가지고 저한테 줬던 거예요. 정당하게 이걸 그 정당하게 뭐 이자로 해가지고 대여금을 갖고 처리해서 준 게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요거를 뭐 10% 하면은 이사회에서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큰 돈을 빌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요 회사 돈을 횡령해갖고 저한테 준 거예요. 뭐 물품을 뭐 빼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횡령에 대해서 죄책을 지려면 제가 그 횡령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서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했다거나 공범으로서 그렇게 해갖고 돈을 주라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할지 네네. 의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 야, 한 50분간 벌써 50분인가? 아유 아유 열띤 어떤 얘기였는데 그 이 재판 언제죠? 다음엔? 다음은 이번 주 제가 날짜를 지금 까먹었는데 잠깐만요. 아 5일입니다. 5일. 5일이요? 예. 6월 5일?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네. 저희 수요일날도 DJ인데. 네,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돼요. 기자들이 일부는 이렇게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대부분도 상당수는 또 안 치고 계셔가지고 네. 요거를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을 이렇게 뭐 알바를 좀 모셔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그걸 빠짐없이 좀 이렇게 치는 걸 좀 부탁을 드려야 될지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재판 총괄 소감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경심 교수님 재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조국 교수님도 걱정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론이 너무 당장 보도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전체 막 100% 무죄다 막 그렇게 말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네네. 그러나 적어도 2015년 12월경에 나왔던 그 금원 5억 원이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냐라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네. 검찰 측의 어떤 그런 강남 건물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검찰의 주장만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횡령의 재책에 책임을 묻기에는 2015년 12월에 그 줬던 5억 원에 대해서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나머지 것들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검찰에 막 보도하는 것처럼 검찰이 막 주장하는 것만 막 나와가지고 여론이 악화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은 막 기사 쓰기 좋아가지고 비난하기에는 좋을 어떤 그런 내용들은 많지만 문자 내용 공개 예 그렇게 네. 그런 건 많지만 처분 문서인 여러 가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든가 객관적인 어떤 정황을 깰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내밀지는 않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1심 재판이 언제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5월 11일이 정경심 교수님 구속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아 5월 11일? 예, 지금 재판부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1.5번 정도의 기일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5월 11일까지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 이런 정도의 재판을 해도 충분하게 재판을 5월 11일 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구속신청해갖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님의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변호인이 마음대로 변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정경심 교수님하고 상의해야 돼요. 서면 하나 작성하더라도 정경심 교수님하고 표현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라든가 주장 내용이라든가 다 상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정경심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넣어주고 네, 그래야 되는데 네, 네. 쉽지가 않아요. 보석 신청하지 않았죠? 아니요, 했어요. 했어요? 예, 했는데 왜 이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보류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보석을 신청을 해도 보석 안 해주려고 하면 바로 그냥 기각 결정해버리는데 불허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네. 보석 신청을 하면 현재 송인권 판사 재판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보석 신청 판사가 따로 있나요? 해당 재판부에서요. 해당 재판부 송인권 판사가 하는 네. 건가요? 네. 검찰은 일단 보석은 불허 안 된다라고 자기네 의견을 그렇죠. 제출했고 예. 송인권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그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네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느낌이 언제 정도 이게 뭔가 결론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변호인 측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니까 지금 이제 보류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재판에 이제 종국 국면에 갔을 때 종국 국면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재판 진행 사정이 5월 11일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보석 불허 결정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으시고. 그 전에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예. 5월 11일 이전에. 예. 그래요. 오늘 한 시간이 후딱 갔는데. 제가 예. 너무 지금 그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막 날카롭게 질문하시고. 제가 뭘 날카로워 아무것도 집중해가지고 지금 답변하느라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댓글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도 좀 드리고 네. 질문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또 김남국 TV 좋아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부터 김남국 우리 변호사님은 너무 거의 한 시간 동안 혼자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김남국 변호사님이 본인의 홍보 시간. 네, 김남국 TV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제가 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중간에 이거 한번 했어야 했는데 오늘 지금 15만 네. 돌파했었어요.
아니요, 15만 아직 도착 못했고요. 14만 돌파해가지고 너무나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 건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만에 15만? 네, 네 그렇게 보고 한 달 만에 15만 돌파, 와. 14만 돌파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17만 돌파하면 개곡물 얼음을 깨고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몸살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심장도 조심해야 되고. 아 진짜 그런 거 하죠?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만 넘으면 하고 싶은데 2월에 넘어야지 찬물일 텐데 17만 여름에 넘으면 아주 시원하게 들어갔다 올 것 같아서. 20만으로 하세요 그냥. 차라리. 아닙니다. 17만으로 해서 총선 전에는 조심하셔야죠. 여름에 좀 넘고 싶습니다. 아 여름이라다 겨울에 넘고 싶습니다. 네. 네 김남국TV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뭐 이 재판에서 이 정도까지만 네. 얘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재판 처음 봤다. 검찰이 저렇게 논리도 없고 부실한 정황 증거로 내밀었던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이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재판이죠. 네, 세 번째 공판기입니다. 공판기일도 네. 2월 5일 날 있고 그때도 가실 건가요? 2월 5일 날 가려고 하는데 그날 제가 인천에 다른 형사 재판이 있어서 저도 예, 그날 직원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방송에 있어서 예. 저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 재판 현장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김남국 변호사님 저희 고정 프로그램과 매주 화요일 월요일날 3시부터 4시 4시 아마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김남국 변호사님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고정 프로 매주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네, 뜨거운 박수로 오늘 파일럿 방송이었어요. 네. 정식적으로 우리가 방송 내용도 제목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어서 4시 10분부터 양희삼 목사님과 종교 알아야 바꾼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 여러분들 좀 쉬고 올게요. 네, 종교 알아야 바꾼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